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기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잔기물 못 풀었죠. 그래서 전초기지 20단계를 달성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초기지 렛츠 고! 아, 뿅! 봐요. 아, 진짜. 따로. 오, 야. 저? 하고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고요. 부시는 곳 가서 좀 부실까요? 하니까 되고요. 또. 어차피 부셔요. 부셔서 새롭게 하도록 할게요. 이때 와서 맨 처음엔 구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놓고 고요. 구리가 많이 쌓일 거예요. 펴봐. 됐죠? 구리가 많이 쌓일 거고. 그럼 이제 벽을 지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벽을 치고. 아시죠? 팁. 양갈래로 나뉠 때는 벽을 쳐놓고 얇은 한쪽을 얇게 해놓으면은 그 얇은 쪽으로 간다. 그거 아시죠? 이제 얘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이 더 얇으니까. 이제 아직 시간은 여유가 많아요. 시간은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다 끊어서 여기다 분배기 보면은 됐죠? 갈 거고 여기다 포탑 두 개 놓을 수 있네요. 두 개 놓고 됐어요. 그 다음에 제 본진에다가 납을 넣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공중 스케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중도 나오잖아요. 되겠다. 그래서 아. 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납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스케터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스케터 탁 놓으면은 됐죠? 이제 이거 아마 두 개만 놔도 충분할 거예요. 두 개만 놔도 하니까 여기다 이제 3개, 4개, 5개 놓을 수 있고요. 됐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고 있고 깔끔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두 마리면은 대공은 완벽하고 한약 공급 잘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 바로 다음 단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오케이. 다음 단계 바로바로. 빨리빨리 20단계. 20단계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정말 이 벽이 진짜 대단한 꿀팁이에요. 포탑은 아직 더 짓고요. 밑에 따도 하나 더 지어야 되죠. 왕창. 20단계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자, 넘어. 통할 공급이 좀 늦는다 싶으면은 여기다 만들어서 로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아크가 아니라서 좀 아쉽죠. 아크, 우리의 캐사기 아크. 전기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못 써요. 지열 발전기가 이제 나중에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지열 발전기가 아니야. 어우, 깜빡, 실수할 뻔했어요. 지열 발전기 재료가 뭔지를 몰라서 아직.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됐죠. 됐고, 이제 벽을 쳐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벽을 치고, 자, 여기다가, 너무 되죠? 여기다 이제 두꺼운 거 하나 딱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아직 재료가 없죠? 두꺼운 거 하나 뻥 쳐주면 더 안전적일 텐데. 자, 볼까요? 기다렸다가 가도록 할게요. 재료가 될까요? 됐죠? 됐어요. 여기는 세 칸, 여기는 두 칸. 이쪽으로 오겠죠?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야! 오, 얘네들이 일로 가네요. 얘가 벽이 더 얇은가? 그러면은 더 두껍게 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자, 여기까지 벽으로 여겨서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거까지 벽으로 여길 수가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띄어서 다시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깐 띄어서 없애버리고. 어? 됐습니다. 자, 렛츠고. 이쪽으로 오죠. 자, 이거 스피드를 못 올리나? 스피드 이거 올리는 건 없나봐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9단계. 자, 이쪽으로 오죠. 좋아요. 이겨. 아, 터지면 안된다. 2단 벽을 해도 아마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20단계 빨리 20단계 가자. 오, 타거리가 너무 차이나니까. 타거리가 너무 차이나니까 안 좋아요.
한약이 구리 흑연 파이라타이트 실리콘 프리하는 건 없어요. 있나?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다음 단계로 렛츠고. 총알 공급이 약간 총알 공급이 약간 느려요. 총알 공급을 더 원활하게. 총알 공급을 원활하게. 좋아요. 그러면은 탄약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컬업!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바꾸고. 구리는 많죠. 오! 다음 단계로 렛츠고! 나도 더 나도 때려줄게. 없애버리고 오케이. 다음 단계로 바로 렛츠고. 바로 렛츠고. 아, 점점 많아진다. 버틸 수 있나? 첫 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버틸 수 있나요? 고인물들은 도대체 여기서 몇 단계까지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아, 이거 지열 발전기가 있긴 한데, 지열 발전기 만드는 재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만약 그냥 이런 걸로만 만들 수 있는 거라면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어쨌든 여기서 전기만 공급할 수 있으면은 진짜 아크로 야야야 오메. 와, 슬슬 20단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야, 니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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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됐습니다. 단기 힘들다. 힘들진 않아요. 아슬아슬하긴 한데. 오케이. 야. 야, 조사 버려. 야, 너 뭐해 임마. 맞짱 떠. 오오오! 오! 와. 슬슬 진짜 아파요. 아프니까 탄약 좀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탄약 보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막 넘겼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탄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못했어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없애고. 아,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급 되게 원활하게 되겠죠? 탄약이 너무 없어요. 아, 2단계 남았네요, 2단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맞다. 여기도 좀 고쳐야 되겠다.
쓸게. 광부 드론 공장. 전기 공급돼야 되니까 안 되고. 파이라타이트 혼합기. 소모 자원. 석탄, 납, 모래. 야, 나도 공격해주지. 그치.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탄약이 없어서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 대 쏘니까 버티죠. 자, 탄약 공급해. 좋아요. 어느 정도 공급돼 있으니까. 바로! 오케이. 이거 끝나면은 이제 완성했습니다. 때려주지. 오! 와, 됐죠? 자, 추격.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 S! S클럽에서, 자, 역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진 않을게요. 그쪽 해야 되니까 여기도 모래랑 석탄이 있죠? 쓰레기 사막. 쓰레기. 기억나네, 여기는. 여기는 정말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 여기서 뭐 자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20단계 달성을 하고 60단계 쓰레기 사막 그냥 달성하는 걸로 여기는 목표를 삼으면 돼요. 여긴 정말 쓰레기. 60단계 달성하는 거, 아, 오래 걸릴 텐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얼어붙은 숲 15단계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 요. 말 쉬워요. 우선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놓고요. 납을 우선 또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납이 여기 있죠? 이라라. 그다음에 석탄 공급을 해주면 석탄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납 공급을 해주면은 바로 아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쵸? 화력 발전기. 납 하고서 여기다가 납, 아크, 납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기 아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막았지? 전기를 아마 여기서 가져갔을 거예요. 끌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흑연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마 제가 막고요. 초반을 이렇게 막고, 할수 있어. 나가. 야! 아니야. 자, 잘해, 잘. 좋구요? 분배기였을 거예요, 분배기. 발전소 하나만 놓고 재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그 여기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겠죠? 야, 뭐. 공중도 납으로 막으면 되니까요. 2초 남았어, 2초. 아직 여유롭게, 느긋하게. 바로 아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쭉. 초반 아크 만들기. 초반 아크 만들기. 아크를 두개 만들 수 있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끝. 나블 이용해서 공중. 야, 나비 적어요. 아직 1분이나 남았고, 렌더를 이용해서 기다려야 되나? 너를 이용해서 놓고요. 이제 여기도 화력 발전기를 더 놓도록 할게요. 화력 발전기 하나 놓고. 그러면은 전기 충전량이 많죠? 배터리를 하나 더 놓고 이 공급을 원활하게. 자, 이 정도면 됐죠. 오, 여기서 그래도 흑연을 좀 만들어 갈까요? 흑연을 만들어 가면 좋아요. 제가 지금 흑연이 없어요. 흑연도 없고 실리콘도 없고 강화유리도 없거든요. 이건 크레이트에서 만들까? 크레이트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모래도 필요하니까. 18초 남았죠? 자, 여기다가 아크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네요. 탱크도, 이거 많죠? 오케이. 여기를, 어차피 구리가 많으니까. 와, 오래 버틴다. 패티도 놔야 되고요. 만들지 마. 우선 하나. 우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중은 우선 하나만 있으면은. 아직 1분 남았죠? 15단계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이렇게 됐고, 아크를 더 만들고요. 없애고요. 두꺼운 걸로. 좋지. 됐습니다. 랜서. 좋아요. 아크를 더 만들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전력도 충분하죠? 배터리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 야! 오케이. 공중도 됐고. 여유롭죠? 좋아요. 납 45기만 되면은 하나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렛츠고! 15단계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실하게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쭝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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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력도 회복해주고요. 그러니까 맵에 석탄 노드 하나만 있어도 정말 초반에 쉬워져요. 쉽다. 자, 렛츠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충전량은 아직 좋으니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야,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충전량도 아주 충분해요. 이게 라이트닝이다. 이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15단계에요, 15단계. 15단계만 넘기면 되는데, 아마 이게 10단계마다 하나씩 거예요, 10단계마다. 발전량이 좀 떨어지죠. 이제는 석탄이 남아 도니까 여기다가 놔둬 놓고 배터리도 알았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거리가 안 다르구나. 아,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야. 자, 바로 다음 단계, 바로. 전기 충전량이 바로 지금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좋아요. 10단계. 출격이 10단계예요. 그러니까 15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출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20단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됐죠? 자, 어차피 15단계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랜서를 하나 더 놓을까? 이거 랜서가 아니라 트리기 이를 더 놓고 아크를 놓을 수 있는 만큼 좋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액체를 투입해주면 더 좋아지는데 액체를 못 만들죠. 여기다 놔두고, 이거 안 만들겠습니다. 흑연 안 만들고 그냥 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15단계 넘기는 거기 때문에 딸랑 두 마리야? 너 너무 약 보는 거 아니야? 오, 딸랑 두 마리라니. 야, 절 너무 약 보는데요, 얘네들이. 오, 얘네들 보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좀 만들까요? 됐어요. 15단계 완료. 좋아요. 20단계까지 가고 지금 나가도 되나? 출격이 안 되죠. 아, 그래, 출격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자, 16단계 두 마리씩만 나오니까 뭔가 쉬워요. 예. 세 마리죠, 이제. 이제 세 마리가 됐어요. 자, 죽어라. 정말 쉽죠. 아크가 있으면은 진짜 이거는 캐삭이에요, 캐삭이. 정말 어렵게 했었거든요, 시즌1 할 때는. 막 여기다가 막 몰라가지고, 아크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몰라갖고 막 이 듀오로 막, 어? 아, 진짜.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도 꼭 쉽게, 즐겁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이샤! 라스트죠? 자, 라스트. 자, 이렇게 해서 20단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얼어붙은 숲지역,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개방하면은 얼룩진 산맥. 오! 티타늄이죠. 여기에서 티타늄이 나옵니다. 봐요. 여기서 티타늄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 사막 20단계도 해야 되고 60단계도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우선 맵을 다 열고 그 다음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긴 다음에 티타늄을 먼저 가야하나? 티타늄을 먼저 가볼까요? 여기 15단계 다음 시간에 이제 얼루친 산맥 티타늄을 얻어야 되니까 얼루친 산맥 15단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